잠깐만. 공속 개 느려. 이거 좀 무거운 감이 있다. 공속 느린 것도 느린 건데. 아니 이거 같이 내가 평소에 쓰던 공속 두 개 세팅이거든요? 근데 한없이 공속이 느려 보이네. 어우 답답해. 모션이 너무 쓰레기인데요? 그니까 자체 그 공속 그 차이가 꽤 심하긴 했단 말이지. 아휴 답답해서 별로. 공속을 하나 더 챙기든가 해야지 쓸 거면 너무 답답하다. 이거는 모래사장 갈게요. 딜은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. 이제 복사할 거거든요. 아, 킬 못 먹었네 이거. 야, 나이스. 뭐야 이거? 야, 나 죽겠다 이거. 이거 그냥 신발 만들자. 이거 나 어차피 죽었거든요? 나 이게 관리가 안 되네? 야생동물 이거 잡으면서. 야생동물 잡고 죽자. 아 반갑습니다. 야생동물 너무 못 잡는데? 답답해. 속 터져. 생내 하나로. 에이 쓰레기인데. 너무 아픈데요? 굳이 아니 이게 무기 스킬로 시작을 못한다는 것도 너무 안 좋다. 레온이랑은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? 좋은 점을 하나도 모르겠어. 좋은 점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데. 동료들이 봤다는 놀랐을 거야. 자, 금지구역 설정. 개 많이 왔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저기로 가야지.
또 지리네. 패턴 좀 빠지고 해야 되는데. 저 패턴 안 빠지잖아, 근데. 이렇게 전투 중 계속 치고 시작합니다. 오, 예. 아, 씨, 이거 먹기 싫은데? 이거 꾸진데? 아. 아, 크랙트 별로야. 아니, 못 타? 제가 써봤는데. 아니, 이거 잘 어울리는 에일이라면요. 애초에 세야 돼. 애초에 데미지가 세가지고 장식에서 스펙이 조금 딸리는 장식을 써도 괜찮아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유틸기 좋아, 유틸기만 좋으면 오케이 녀석들? 그런 애들이 쓸만하더라고. 근데 또 약자 멸시할 때는 얘기가 다르지. 이렇게 접근하면 되거든. 아, 잠깐만, 나 궁 없네? 개사기 캐릭터 진짜. 또 병 넘겠지? 개사기 캐릭터 인정하겠습니다. 아, 궁만 있었어도. 분장 가는 건 무리고. 아니! 저거 개... 아니, 라크 리액터를 5초마다 쓰는 캐릭터가 있다? 세팅만 보면 나쁘지 않아. 제니 궁 없을 때 여기서 잡는다는 마인드로 하자. 근데 시간이 아마 나보다 많을 수도 있어. 패시브 뺀 게 크거든요. 있는데? 와...
아, 내가 못해서 졌다. 제니는 원래 좀 힘들어서 패시브 빼서 할만 했는데. 운이 좋네 이 친구. 너무 아 가면 아 이거 우리 웅덩이 위치가 내 지더라도 그냥 후딱후딱 가는 게 낫긴 해. 뭔 쇼가 4킬이요? 뭐지? 레오는 쇼 상대하기 빡센데. 아니 지금 신발에 공속 하나 있는데 톰파하다고 보니까 공속이 그렇게 답답하지도 않아요. 이게 모션이 답답한 것 같아 톰파는. 저거보다요 공속보다는 공속도 느린데 모션까지 답답하니까 그래서 좀 더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네. 나한테 와 왜? 수정 레어는 나쁘지 않은데 벽이 안 좋아요. 야생동물을 못 잡아서 안 좋아요. 아 저 쇼 때문에 버스를 못해. 순식간이라고 순식간에 임마. 나머지 둘은 어디 있는 거지? 얘인데. 다 분해해야 되잖아. 맞네. 돈 복사 버그인데요? 아닌가? 그냥 하자. 덫 그래 덫을 한번 만들어 보자. 무슨 덫이 제일 좋을까요? 와우. 아니 덫을 한참이나 만들 수 있는데요? 더 만들 수도 있어. 맞습니다. 아이고 쇼 죽었네. 아니 이거 미쳤다.